됐어. 마! 어이, 맞아. 마! 어이, 맞아. 그렇죠. 아! 야, 시계야, 나. 그래, 나! 리얼하다. 제자리야. 자기가 좀 풀어지면은, 강의에서 풀어지면은 약간, 됐어. 안전해. 오, 진짜. 진짜 이런 주사 부리는 사람 진짜 개짜증나. 박명훈 씨가 사실 저 우리 봉준호 감독의 포켓남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봉준호 감독이 꽁꽁 싸맸잖아. 오픈하지 않았었죠. 영훈 씨가 지난번 그 라스 출연했을 때 주변 반응이 어땠어요? 그때 주변 반응이 굉장히 뜨거웠죠. 왜냐하면 저는 이제 예능도 뭐 그때는 거의 처음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기생충 팀들도 선배님들이나 뭐 봉준호 감독님이나 다 잘 봤다고 너무 좋고 또 무엇보다 좋아했던 건 뭐 제 아들이겠죠. 아들이요. 예, 예. 왜냐면 제가 지금 9살인데 주로 이제 제가 영화를 찍어서 19금이라서 애가 못 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또 이제 영화를 찍어서 이게 드라마를 못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일반 TV에 나올 일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서 이제 예능 라디오 스타라면 이제 아들은 마음 열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아들이 지금 네. 제일 아마 기대를 하고 있지 않을까. 그러면 신부님 뭐 좋은 아빠가 될 만한 그런 의지만 네. 있으면 네. 뭐 복면가왕도 있고. 의지만 갖추면 아들을 엄청 기뻐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요. 네, 박명훈 씨. 네네. 최근에 이미지 변신을 또 시도하셨다고요? 제가 그 기생충 때 머리는 이제 거의 숱가위로 치고 막 머리를 해서 엄청 반 민머리식으로 나왔는데 네. 이번 영화에서는 숱이 많다는 걸 보여주려고 가발을 이용해서 이렇게 장발을 해서 리미트에서 이제 장발을 네네. 가발을 쓰셨다는 얘기를 참 네네. 돌아서 하고 있어요. 가발 쓴 거 아니야? 이거는 내가 어느 독재자한테 가서 이걸 이렇게 해야 돼. 잘했다. 단답형 될까봐 너무. 단답형 될. 단답형 될까봐. 예, 그냥 그래서 숱이 많다고.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짧은 머리였는데 이번엔 단발머리. 이런 배우들의 대화를 싫어하시는 거 아닌가? 나는 뭐 쓰는 무슨 거야? 뭐예요? 그럼 우리 단답할 수 있어. 뭐예요? 저도 그냥 좀 특이하게 보세요. 돌아갔어. 이게 누구야? 이미지가. 아, 그러네. 예. 그런 머리를 했죠. 캐스팅을 정말 잘했네요, 두 분. 크고. 예. 아, 진짜 박경희 씨 흰자가 진짜 많다. 옆을 봐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옆을 봐서. 박경희 씨 설마 가발을 쓰신 겁니까? 아, 제 머리예요. 아, 저는 또 반대로 머리를 밀었어요. 네, 좀 닮았어요. 그러니까 눈이 커서 닮았어. 아니 근데 오빠가 저 기사 사진을 보시고 너무 닮았어. 누구냐고 저한테 하셨어. 가족 내 때는 거냐? 그 예쁘다는 언니가 있다. 이번 영화에서 혼자 밀고 있는 그 명장면이 있다는 게 무슨 오케이. 얘기예요? 기생충에서 그 이정은 선배가 문 좀 열어주세요 뭐 그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기계하게 지가 내리면서 네. 많이 네. 많은 분들이 되게 네. 패러디하셨고 네, 근데 이번 영화에 저도 그 인터폰에 제 얼굴이 나와서 이렇게 문 열어달라는 장면 근데 그 영화에서 그냥 자연스럽게 나온 그 한 10년대 인터폰을 보면서 문 열어준 나야 문 열어준 나야 아 이런 게 이제 조금 뜰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뜰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은 그러게. 안전 토크다, 안전. 야, 너무 좋다. 뜰 것 같은데. 개념이 있지만 뜰 것 같진 않대. 아니, 근데 본인이 근데 왜 뜰 것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너무 짧아서. 네. 대사도 딱 하나예요. 나야. 아우. 아, 저는 무조건 무조건 이제 SNS 같은데 네. 두 분 이정훈 씨랑 같이 그래 그런 대사 있어. 아 그래요? 한번 좀 기대해 봅시다. 네 진짜. 네, 네. 그래요. 씨가 종이의 집에서 뭐 뜻밖의 네. 소확행이 있었다고요? 네, 제 상대역으로 나온 이주빈 씨가 있는데 네, 네, 네. 네. 그 이주빈 씨가 저를 사랑하고 저도 이제 유부남인데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불륜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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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제 그 삼각관계예요. 김지훈 씨랑 삼각관계. 네. 오, 지훈이 아주 잘생긴 네. 그런 배우의 대명사인데 네, 또 이렇게 그렇죠. 연적으로 나오는 거 둘이에요? 그 여자분이 저를 원래 더 좋아해요. 맞아, 심지어 네. 진짜. 그러니까 그게 소확행이구나. 그렇죠. 애기 몸을 좋아하시는 거예요. 취향이 있는 거니까요. 김지훈 씨한테 한마디 하시죠.
아 김지우 씨한테요? 지훈아, 그래 너처럼 잘생긴 친구가 저기 연적을 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 지금 찍고 있는 거 항상 잘 찍고 파이팅. 호구호구죠. 아내가 뭐 특별히 얘기는 없고. 아내는 막 질색을 했어요. 아우 왜 이렇게 찌질해? 막 그렇게 하고 막. 저리가! 아내도 나름 메소드네. 자, 박명호 씨가 연기를 위해서는 몸을 아끼지 않는 스타일이라고 들었거든요. 그 독립영화의 그 스님 역할인데 단 한 씬이었는데 제가 삭발을 했어요. 삭발을 해서 감독님도 막 말하셨죠. 왜 한 씬인데 왜 삭발을 하냐는데 저도 삭발한 제 모습을 본 적이 없었고 과연 삭발을 하면은 내가 어떤 모습일까. 근데 삭발을 하는 거를 보면 예상이 되지 않아요? 내가 내 얼굴 맨날 보는데 이거 깎고 봤자 그게 그 얼굴인데. 아, 근데 아예 민머리. 아예 민머리. 우리가 알머리, 완전 의견도. 백호. 그리고 또 제 꽃이라는 영화 찍을 때 뭐 이렇게 진짜 폐가가 있었어요. 네. 그 폐가에서 며칠 독립영화 찍을 때도. 우와. 예, 며칠 자고. 기생충 찍을 때도 그 지하 세트장이 미리 지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세트장에서 며칠 왔다 갔다 하고. 감독님, 봉준호 감독님 많이 말리셨죠, 그때. 왜 굳이 왜 그러냐. 진짜 그럴 필요가 있나요, 진짜? 근데 그게 도움이 돼요. 자기가 주로 연기해야 할 그 공간에서 거기서 좀 이렇게 숨을 붙여보고 있으면 예, 그 공간에서 숨 쉬고 있는 게. 야, 예. 그런데 이렇게 뜨거운 연기 열정을 알아봐 준 사람이 있다고요? 예, 우리 봉준호 감독님이 이제 그 독립영화를 보세요. 거기에서 이제 배우도 발굴하고 그래서 봉준호 감독님이 제 꽃이라는 그 폐가에서 잔 그 효과가 있네. 효과가 있네. 네, 그래서 폐가에 귀신이 도와줬나 봐. 제가 거기서 이제 약간 술에 취해서 많이 그런 사람인데 감독님이 보고 거기서 술에 취한 연기가 좋으셨다고. 좀 그냥 술 취한 연기야 뭐 근데 비슷해요. 술 취한 게 뭐 특별할 게 뭐 있어요. 그냥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있다가 뭐. 됐어. 자면 되는데. 주사 부리는 사람은 술 먹기 제일 싫어요. 네, 맞아요. 그 사람들은 피해야 돼요. 맞아요. 그 술 취하신 분들이랑은 이렇게 대화를 많이 나누시면 안 돼요. 갑자기 했던 얘기 또 하고. 공익방 쪽에 한번 해요. 금주 캠페인. 우리 저기 박명호 씨가 저기 기생충이 이제 한국 영화 사상 이제 그 칸에서 정말 대단한 상이 황금 종려상 탔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좀 기쁨을 제대로 못 누렸다고. 칸에 갔어요, 같이 갔는데 안 가도 되는데 봉준호 감독이 배려해 주셔서 명훈이를 데려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제가 그래서 칸에서는 레드카펫을 못 썼고 2층에서 이제 흐뭇하게 박수 치면서 보다가 들어가시는데 함께 못 했군요. 예, 그리고 그 끝나기 전에 그 직원들한테 잡혀서 나와야 됐고 왜냐면 이제 그거는 완전 스포일러 역할이었기 때문에 어디다 얘기도 못하고 예, 끝나면은 또 막 박수 치고 사람들이 알아볼 수가 있어서 그래서 저는 그 옆에 니스가 있어요. 니스 해변에 혼자 이렇게 해변에서 돌아다니고 물놀이하고 좋았겠네. 네, 그때 그냥 파스타 먹고 그러니까. 맥주도 한 잔 마시고 혼자 뽀뽀 나름 즐겼네. 네, 그렇죠. 그랬습니다. 박명호 씨가 기생충으로 아카데미 시상식까지 이제 진출했는데 네네. 봉준호 감독한테 이렇게 감동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던데. 아 맞아요. 그때 감독님이 저희 배우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그 수상 때 불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겠다. 그래서 그때 일어나서 인사를 하자. 그래서 왜냐면 본인도 그때 아카데미 시상이 처음이셔서 그렇지. 경황이 없으시고 그런 상황인데 정말 저분은 정말 대단한 분이구나 이렇게. 보는 사람도 감동이었어요. 진짜. 현장 분위기는 어땠어요? 뭐 톰 행크스,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조커로 나무주연상 받던 호킹 피닉스. 네.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마틴 스콜세지. 이런 명언을 날리시는. 네, 맞습니다. 디카프리오도 이렇게 실제로 이제 가까이서 보니까 어때요?
아, 너무 잘생겼죠? 잘생겼고, 저보다 한 살 많은 거더라고요. 그래서 형이라고 얘기하고 싶었지만 제가 뭐 영어를 못해서 형이라고 할 수는 없었고. 브라더! 그, 저희가 유명하다고 아까 호명했던 그 배우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나 타멘크스나 뭐 여러 배우들이 우리는 그분들과 이제 사진을 찍고 싶잖아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오히려 봉준호 감독님이랑 사진을 찍으시려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그런 네 그래서 참 뿌듯했어요. 그게 네 박명훈 씨 닮은꼴 때문에 난감했던 적이 또 있다고요. 아 자꾸 오늘 이상하게 계속 봉준호 감독님 얘기를 나는데 제 캐스팅을 이렇게 고려하실 때 그 사진 중에 옆 모습을 보시고. 어, 약간 이 모습은 약간 장동건을 닮은 것 같다. 아 그래 있어. 있다 있다. 눈이 눈이 있어. 눈이 아, 있어. 있어 있어. 아, 갑자기 기침을 하래. 아 눈이 있어. 옆에 쓱 돌아주. 아니다 이거는. 와 진짜. 아니 근데 이거 제 피셜이 아니라. 아니야. 네. 약간 눈이 있어. 네. 옆 모습 같은. 있어 있어 있어. 한번 사진을 볼게요. 아, 그래. 네, 있어. 네 뭐 이런. 네. 아 그러네. 이게 스님을 끝내고 아하. 한 신짜리 스님을 끝내고 있어요. 한 두어 달. 약간 코가 장동민 씨 저기 장동민. 결국은 이런 건 마음에 드는 소리 한 거야. 장동민 있다. 장동민. 장동민 씨라고 했는데 제가 장동건으로 들은 거예요. 장동직 씨도 좀. 오랜만에 들어본다. 장동직 씨 모델 출신의 배우. 근데 또 다른 닮은 꼴도 있습니다. 예 네, 여기 이렇게 아, 김숙 씨도 있고 아, 어, 황재성 씨도 있고 네, 눈이 크지? 예, 저 황재성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아, 눈이 크고 유정현 씨 얘기도 듣고 아, 아, 맞아 아, 유정현 저래요 생각났어 아, 진짜 맞아요 유정현 저래요 진짜 유정현 진짜 자 그리고 나머지 한 분은 또 본인이 캐치한 분이 또 계신다고 예 중세시대 배우인데 네 중세시대 아, 배우? 있죠? 네 아, 보여줘봐 네, 닮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토바소라는 배우분이신데. 아, 그러네. 제일 닮았다, 제일 닮았어. 아니, 그리고 손도 포동포동하게 똑같네. 너무 닮았어. 거의 똑같아. 네, 저도 놀랐어요. 닮았다. 제일 닮은 것 같아요, 저. 그러네. 아, 귓볼도 그렇고 말이야. 진짜 의상을 저런 의상 입으면 똑같을 것 같아. 박명훈 씨가 이렇게 닮은 꼴 부자이신데 30여 년 동안 극심한 비주얼 변화기를 좀 겪으셨다고요? 제가 원래 눈이 되게 작았었어요. 진짜? 네. 진짜 어느 순간부터 이제 눈이 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크게 뜨면 경혜 씨보다 더 클 거예요. 그래요? 눈을 크게 뜨면. 우와! 그러네. 아니 그게 원래는 사이즈가 컸던 건데 이러고 다니니까 이제 작은 줄 알았던 거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진짜 작았어. 이거 진짜 작았다. 진짜 정말 작았어요. 예전 네. 이게 20대 진짜? 때 사진인 것 같은데. 제 사진이 많이 나오네요. 이거. 네. 작았죠? 이걸 어떻게 알아? 이 흐릿한 사진으로. 어? 이 흐릿한 진명 사진 같은 걸로 어떻게 하냐고. 이거는 눈 작은 거는 증명하기 위해서 그냥 제출한 증거 아니야. 솔직히 이 시절에 네. 본인 그냥 큰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왜 단체 사진 확대를 제출하신 거예요? 작가님 자꾸 달라고 그래갖고. 아니 내가 갖고 가요. 그래서. 원래 저 사진 제출한 거는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박명훈 씨가 공양 맛집 라스에서 영화 대박을 기원하면서 뭐 준비한 게 있다고요? 아니 준비한 게 아니라 리미트가 500만을 가면 뭘 하실 수 있냐? 그럼 춤을 뭐 제가 뭐 영화가 잘 된다면 뭘 그래. 뭐 했을까? 네. 지금 준비해 오셨으니까 한번 봅시다. 뭐 지금 이 형이 빽된 소리를 갑자기 지금 그러니까. 이분이 뭐 춤을 췄나 했더니 그게 아니네. 그냥. 그러니까 어렸을 때 저도 춘 춤이 있어요. 그래요? 뉴스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와. 되게 진짜 신기한 상황이네. 이게 공약인데 벌써 그, 보여주시는 거잖아. 그러나면. 빨리. 공약인데. 기원, 기원. 아니. 우와. 춘다. 네. 잘 춘다. 네. 아, 추셨었구나. 생각보다 잘 추네. 네. 아니, 아예 터무니없진 않아. 그래.